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거라지만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고. 미모를 물려주던가 아니면 IQ라도 좀 주든가. 나도 뭐 하나는 있어야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뭐가 딱 나오네. 어? 아유, 그냥 이거 지금 미스코리아지 그냥. 아유, 그냥 어떻게 이렇게 미용실 갔다 온 지금 전 중이 나지. 우리 집인데 내 맘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갔나? 안 갔나? 아, 진짜 답답하네. 촬영을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아, 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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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급해. 근데 조심. 방에서 똥 싸는 거 아니야?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창아! 저희 엄마, 아빠세요. 진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아 씨는 형제 관계가 어떻게 돼요? 시아 씨? 시아 씨? 시아 씨? 네.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언니가 한 명 있어요. 오늘 집에 계시나요? 언니는 외국에서 유학 중이에요. 언니도 시아처럼 예쁘겠어요? 아니요. 제가 더 예뻐요. 보통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지내세요? 독서와 십자수를 합니다. 야, 누가 방에서 나오래, 씨. 그럼 방에다가 똥 싸? 너가 치울 거야? 진짜, 됐다. 유하? 언니? 들었어? 대충 둘러댔어. 그리고 언니 맞잖아. 그럼 앞으로도 계속 언니라고 불러. 미쳤냐? 왜 거짓말해? 쌍둥이라고 하면 되잖아. 나 오늘 기분 별로야. 건들지 마. 넌 오늘만 별로냐? 난 맨날 별로야. 쌍둥이라고 그래봐. 건시아 쌍둥이는 어떻게 생겼나 얼마나 똑같은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창피한 거잖아 내가! 그럼 자랑스러워야 돼? 카메라 앞에 서면 착한 척, 이쁜 척. 실제로는 이중인격자, 사이코, 소시오패스! 지는 슈퍼뚱땡이면서! 졸업까지 181일. 시간아, 가라, 가라. 힘든가 봐. 장난치고. 한교석이다. 방학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젠장, 더 섹시해졌잖아. 오랜만이야? 안녕. 별로 안 반가운 눈치다. 아닌데, 되게 반가운데?
이번 학기도 망했다. 이게 다 1년 전 그 사건 때문이다. 그거 뭐냐? 아무것도 아니야. 귀엽네. 나 한 가지만 묻자. 진짜 궁금해서 그래. 뭔데? 그거 나 주려고 그런 거냐? 아님 훔쳐가려고 그런 거냐? 확인해보면 되지. 안 돼. 아, 너. 제발 하지 마세요. 안 돼. 제발. 아. 교사가 널 좋아해. 초등학교 때부터 난 너만 좋아했어. 사실 너랑 같은 고등학교에 오게 돼서 정말 기뻤어. 앞으로도 난 평생 너만 좋아하게 될 거야. S로부터. 우리 시연이가 나를 좋아했구나. 아, 더 떠올랐네. 아, 새끼들아, 그만 쳐서! 우리 시연이 놀랬잖아. 아! 졸업까지 181일, 시간아, 가라. 다들 행복한가 봐. 나만 빼고. 혹시 동아? 동아? 동?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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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괜찮으세요? 동이야! 저기요? 나와. 들어와. 네? 들어와. 저기, 진짜 병원에 안 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 눈에 슬픔이 가득 찼네. 골라봐. 내가 답례의 의미로 타로점을 받을 테니까. 아, 진짜 아줌마 저 이런 건 별로. 콜라보래도. 그리고 아줌마가 아니라 마스터. 바로 마스터. 네. 이거. 내가 다로 인생 30년 동안 이런 카드를 잡은 건 너 하나뿐이야. 이 카드는 그냥 카드가 아니야. 내가 직접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카드라고. 뭘? 소원을 말해봐. 소원이요? 헐.
뭐야? 이 사기꾼은? 사기꾼이라니. 소원을 말해봐. 그럼 이루어질 거니까. 소원을 이뤄준다고? 웃기시네. 왜 권시아랑 나랑 바뀌게 해준다고 하지? 엄마 뱃속부터 잘못된 내 인생은 소원 하나로 해결될 게 아니라고요. 이 사기꾼 아줌마야. 뭐 먹어도 살 안 찌게 해주세요. 걸고 다녀. 아, 저 돈 없어요. 에메랄드. 행복과 행운의 상징이지. 참말 말고 걸어 얼른.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그땐 다시 와. 왜? 감당이 안 되면 그쵸? 아 이거 역시 파는 거죠? 내 목숨을 구해준 아가씨한테 이 정도는 당연한 사례지. 어서 가봐. 아휴, 뭐야, 찝찝하게. 권시아? 권시아? 닮은 점이 개미 똥구멍만큼도 없는데 똑 닮은 거 하나. 우린 꼭 같이 아파. 내가 정말 못 살아. 영양실조래. 다이어트 좀 착착 하랬잖아. 시원이, 넌 도대체 또 뭘 먹은 거야? 제대로 얹혔대잖아. 엄마가 어디 아파? 나 시아거든. 나한테면 영양실조 얘기셔. 무슨 소리야? 얘네들이 정신없게. 여보세요? 아, 네.